저기요. 예? 선배 여기 있어요. 사모빵 씨. 누구나 다 사연은 있고 한 명도 억울하지 네.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감옥에 갇히셨으면 일을 하세요. 아,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. 예? 야 코코. 응. 여기서 뭐해? 낚시. 너 선물 줄게. 이거 팔아서 용돈해. 어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선물 달라고 할 거였는 거? 와! 얼마 안 하는데 너 가져. 낚시하면서 나온 거야? 응. 고마워 코코야. 근데 얼마 안 돼. 얼마 안 돼? 이거... 그럼 이거 그냥 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저 팔았다 치고 돈으로 주면 안 돼? 너 돈 얼마 있어? 갈 거면은 난 아직 거의 아무것도 안 사서 아직 돈 2만 원 넘게 있어. 너 개부자네? 너는 있잖아. 어. 너 처음 들어왔을 때 3만 원 받았을 거 아니야. 어떻게 알았지? 너 그럼 돈 어디다 썼어?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 농사금 몇 개 샀어. 야, 그 지겨운 농사를 또 해? 야, 근데 지금 여기서 농사밖에 돈이 안 돼. 돈을 왜 버는데? 이렇게 평화로운데. 아니 치장템 사고 싶단 말이야. 야 치장템 그 끼는 거 가봤어? 몇몇 사람 보긴 했어. 근데 별로 난 간신스럽지 않아. 진짜 귀여운 거 많다니까? 그래? 색깔도 여러 개 할 수 있어.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? 색깔도 바뀌어서 껴볼 수 있어. 어디로 가는데? 꿀벌이 제일 귀여운데? 꿀벌. 근데 꿀벌 엉덩이는 갖고 싶지 않아. 왜? 엉덩이 너무 커. 꿀벌. 귀여운데? 다이아 100개? 아 진짜 50원에서? 예 앵님 귀찮... 예 앵님 대답을 예 이렇게 해서 예 앵님이라고 지었어요? 이만이 상승물에 묻혔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말 거는 거죠. 그냥 냅다 말 거는 거지. 나 지금 그럼 개고생한 거네? 네 맞아요. 개고생 누가 하셨어요? 접니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댕규님. 예 예. 아니 왜 개고생을 하고 다니시는데요? 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누누님 안녕하세요. 댕구님 안녕하세요.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인가요? 네.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이만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너무 반가워요. 네, 저도 두 시간 동안 혼자 지금 닭고기 하나, 닭고기 하나 지금 제가 예 제가 지금 하나 해왔거든요.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? 네. 이거 예 두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. 예. 댕구님 아니 잠시 그럼 이거라도 가지세요. 뭐 이렇게. 아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. 네 감사합니다. 아 친절하시네. 친절하죠. 저 양고기는 필요 없는데 감사합니다.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양고기 필요 없어요? 양고기 필요한 사람 많은데 그럼 저 주세요. 아 저 맛있게 먹었어. 아 뭐? 아 드릴까요? 아니 댕규님 거지예요? 댕규님 그 거지라뇨. 댕규님 몇 시간 남았어요? 거지한테 다가가면 안 돼. 저는 30일까지인데요. 예 그냥 이제 자기야 지지직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곧 가시겠구나. 예 그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 있어요. 뭐. 좋은 인연 있으면 또 뭐 아니 개새끼 예예 저 누에입니다. 댕규님 너무 아쉬워요. 뭐가 아쉬워요? 아 가지 마세요. 아니 그럼 50원 주시든가. 아, 저 돈 없단 말이에요. 예 아. 뭐 200원이라도 여기요. 아 아야 또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 친절하시네요. 예. 댕규님 200원 제가 드렸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럼 아무튼 48시간밖에 안 나왔죠. 그러니까 원래 없는 자가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. 예. 만약 그리우면 아프리카로 와. 아니요 무슨 말이죠? 저 잠시만요. 저는 저기 트위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. 예. 아 그런 거였어? 아니 그게 아니라. 트위치라면 제가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고 싶다. 어 구경 와 구경 와. 그래요. 예 뭐 갈게. 예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. 에반 레스터 씨 운영자시네요. 에반 레스터가 무슨 건축가? 오 레반 레스터 유명한 건축가 네임드 월클 존나 유명한. 펜을 질세우면 에버랜드 열바퀴를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에반 레스터. 무학국 콘텐츠 자주 출몰하는 대기업 밥보검 닮았다. 손흥민 봉준호 페이커 에반 레스터 렛츠고 재산 20억. 아 그렇죠 화이팅해요 저. 에반 레스터는 저는 아프리카 BJ 29세 이만희. 저희 집에 또 자주 놀러와 주세요. 에반 레스터님 근데 그렇게 막 치장 아이템 운영자 권한으로 막 쓰고 그러지 마세요. 저도 주시던지요.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홍풀님. 홍풀님은 남잔가요? 여잔가요? 여자면 끄덕끄덕 남자면 절레절레. 어 남성분이시구나. 아니 여기 운영자님 왜 이렇게 많아? 홍풀님. 여기 사람들은 다 저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운영자 권한으로 대충 그렇게 막 하고 나도 쓰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공짜로 다 쓰고. 장난이었고요. 저는 29세 제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
뽀뿔님 모자 벗으세요. 지금 증후현 얘기하고 있는데 모자로 얼굴 다 가리고. 설코 상자 팔아요. 팔자. 3,000원. 저도 설코 상자요? 제트승님. 네. 3,000원. 가져올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3,000원. 네, 이만희님. 네. 그 아까 낮에 설코 상자가 2,000원에 단가가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. 아닌데. 2,000원이라던데. 그럼 안 팔게요. 2,000원에 사세요. 2,500원 어떠세요? 안 되죠, 당연히. 그럼 그 사람한테 사세요, 저. 제가 3,000원에 판다니까. 왜요? 어떤 분도 집상에 저한테 사신다고 했는데. 6,000원에 판다고? 누가 그래? 아니요. 3,000원이에요. 무슨 소리. 자, 여기 3,000원이요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봐요, 이진련님. 네. 몇 살이세요? 23살이요. 고여름 씨는 몇 살이세요? 23살이요. 둘이 친구하세요, 그럼. My destiny. 둘이 친구하시고. 네. 제가 또 마크 오늘 처음이라서 여러분한테 파는 게 사실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.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표독스럽게 돈으로 판 거거든요. 저한테 주실 선물 있으신가요? 다 드릴까요? 아니요. 오케이. 잠시만. 뇌물 드릴게요. 뇌물 드리겠습니다. 잠깐만. 달걀도 패. 그렇지. 우디가 달걀도 패래. 자. 감자가 맛이 좋아해요. 그렇지. 더 줘, 더. 오, 뭐 낙수 떨어진다. 낙수 떨어져. 뭘 준다고, 매차? 다이아 4개 너 던졌는데. 다이아 4개 그래. 묘묘 버리고. 저도 다이아 5개 던졌습니다. 좋다, 얘들아. 나한테 버려. 나한테 버려. 야, 영배수 씨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양배추는 근데 흑닭을 사셔야 됩니다. 흑닭이 1,000원짜리예요. 드릴게요. 우와! 주세요. 동서형 흑 두 개를 주다니. 야! 야, 이진야야! 감사합니다. 네. 진야야, 너 부자야? 아니요. 근데 왜 뿌리는 거야? 덕질. 조공. 이만희님을 사랑하나 봐요. 여름씨. 네. 나 29세니까 말 놓을게, 여름아. 내가 옛날에 네, 그런 이름을 갖는 게 나의 소원이었어. 너 같은 이름. 나 보여줄게. 순우리말 이름이잖아. 예쁘잖아. 당연하죠. 그래. 난 좀 촌스럽다 생각했단 말이야. 내 본명이. 아닌데. 이름 이쁜데. 진짜? 얘들아 진짜? 네. 이름 이쁜데. 약간 꽃 이름 같고 이뻐요. 맞아. 진짜? 당근. 고마워 얘들아. 너네 천사구나. 양배추도 더 키우세요. 고마워 여름아. 근데 흙이 두 개밖에 없어서 21개는 키우지 못해. 나 놀리는 거니? 아유, 우리 또 진야짱한테 받은 거 선물 바로 또 줘야겠구만 이거. 아유. 좋아. 여름아 너 진짜 커엽고 착하다. 이진야님도요. 진야도. 야, 너네 이리 와봐. 되겠다. 야, 줄 서. 네. 닉네임 유래 말해. 너 왜 고여름인지 말해. 목소리가 팔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생일도 여름이고 해서 이름이 고여름입니다. 진짜 이름이 고씨인 거야? 아유, 당근. 그래서 고여름? 야. 얼굴 보여줘. 사람 말하는데 사람 눈은. 그렇지. 짠짠. 예쁘게 생겼네. 이렇게 다음. 진야는 너 왜 이름이 진야야? 이름이 이상하잖아. 그런가요? 저... 실제 본명 뒤에 진이 들어가는데 친구나 동생이 막 진언냐 거리다가 진야가 됐어요. 존나 잘 지었어. 이름 찰떡이야.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야. 얘들아 너희는 다 천사다.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주고.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. 자, 야 사실 나도 다 받은 거란 말이야. 야 여기. 야 다음에 내가 부자 돼서 너네들한테 꼭 은혜 갚을게. 너네 진짜 천사야. 그리고 내가 준 쇼크 상자도 잘 써. 아 완전 잘 쓰겠지. 준 건 아니고 산 거지만. 그래 각자 일과 이제 나 갈 거야. 가보더라. 안녕하세요. 제트쇼? 그리고 저. 안녕하십니까. 제트쇼님. 예. 약간 캐릭이 누구 닮았는데? 누구 닮았죠? 그 너들. 아니 그. 왜 있잖아. 김용명 씨 닮았어요. 이거. 일로 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몇 살이세요? 저 28살. 야, 시웅아. 네, 누나. 그러니까 내가 29세거든. 아. 야, 용명아. 말 놓을게. 예. 용명이 닮았어, 너. 예, 뭐 하는 중이었어? 내가 말 걸기 전에. 저 대출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. 왜? 아, 저 지금 초대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. 누구? 달세상이라는 친구인데. 예. 그 친구를 제가 데려오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. 되게 거진 척하고 다닌다. 아이, 거지. 거지 아니면서. 저 거지예요, 지금. 또 거지 아니잖아. 그렇습니다.
저 가진 거 구운 감자밖에 없습니다. 오빠, 아, 오빠라고 부끄럽네. 하고 싶네. 슝이 오빠. 28세? 거짓말하네. 야, 무슨 띠야? 말해봐. 무슨 띠인데? 96년생 쥐띠. 빠른이네 그럼. 저... 육명아, 내가 오늘 막 처음인데 혹시 나한테 선물 주고 싶은 거 있을까? 선물? 어. 선물... 저희 집으로 제가 드릴 거 있으면 바로 또 퐁퐁 당하겠습니다. 야, 나 오늘 다 틀리네. 야, 육명아, 너 누구한테 또 띵 뜯겼는데? 수일 씨한테도 당했고요. 그냥 많이 당했습니다. 야, 여긴 뭔데 신우기가 설치돼 있어? 누가 설치했지? 개꿀인데? 그니까. 신옥이 아는 거 보니까 마린이가 아닌데? 나 마린이 아니야. 그냥 오늘 처음 들어왔을 뿐이야. 왜?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거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그런 거밖에 없어서. 물갈퀴! 제가 다 빨래지당해가지고 요것도 드리고. 요거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. 고마워, 고마워, 슝아. 여기 너네 집이구나. 제가 몰래 보긴 했는데. 아 진짜? 감사합니다. 야 아나 그 원석도 가져라. 와. 그럼 나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종종 놀러 올게. 아 들어가십시오 누님. 등근이 잡으시지! 잡아보시지! 등근이. 왜요? 아니요 왜 돌아다니세요? 아니요 저 지금 파밍하고 있습니다. 저 지금. 뭐 파밍하시는데요? 저 냉동 삼겹살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? 냉동 삼겹살 왜 구하시는데요? 아니 좋아해가지고요. 댕규님 돈 필요하시죠? 네네. 당연하죠 왜요? 저 너무 딱해서 사정이 딱하니까 여기요. 이게 뭡니까? 그 감자탕 후루인데 그거 팔으시면 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감자탕 후루 의미가 저 제가 그 가우도 사는데 혹시 그런 의미 아니죠? 네? 제가 가우도 산단 말이에요? 죄송합니다. 댕균님 혹시 여기 떠나는 날짜 언제 떠나세요? 저 내일이요.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인사해주세요. 그리울 거예요. 혹시 약조했습니까? 그건 아니고 떠나기 전에 좀 그럼 템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왜 확정지이시죠? 예? 혹시 모르잖아요. 그쵸? 혹시 모르잖아요. 그쵸? 50만 원인데 지금 돈 얼마 갖고 계신데요? 저 일단 지금 10만 원 갚았습니다. 40만 원 남았잖아요. 그건 이제 시한부의 생은 뭐 그냥 죽어야죠 뭐. 알겠어요. 너무 파밍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랑 다 얘기도 하고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되게 친절하시네요. 감자탕으로도 파시고요. 만약 가기 전에 진짜 저거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. 저한테 주고 가세요. 아, 다 줄 건 주고 가라. 만약 떠나게 된다면 남아있다면 좋지만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확정 지으면 그때 한번 광장에서 한번 뿌리겠습니다. 네,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운영자 상대로 꽃 도박해서 돈 복사 중은 뭔 소리야? 돈을 어떻게 복사하는데? 야, 안녕히! 야, 표야! 안디야! 표야, 이게 꽃 도박이라는 게 뭔데, 이게? 언제 한 해볼래? 이거... 뜨자! 이거 근데 룰이 어떻게 돼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룰 어떻게 되는데? 룰 화장실 간다며. 화장실 갈 거면서 룰을 어떻게 되는지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. 이걸 잘하게 하는 사람이 당첨이라서 그 사람이 3명한테 줘야 되는 거야. 500원씩. 됐다. 200원. 200원. 잠시만 이거 꽤나 쫄깃하잖아. 돈 많이 벌겠다 이거. 야무지겠다 야무지겠어. 근데 내 돈. 너 왜 먹어? 안 했잖아 게임. 뭐야? 뭐야? 어? 소환당했다. 이거 단속이야? 단속 걸렸어. 단속 걸렸어. 야 깜빵 갔다. 깜빵 갔다. 왜 제인 깜빵 갔다 이런가? 망고 언니 들리는 거 다 알아요. 망고 언니 들리는 거 다 알아요. 아이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죽어? 아니 망고 망고 슬럽스 쓰러지네 키키키키에게 망고 언니! 망고 언니 미안해요! 아니 나 소리 끄고 있어서 못 들었어. 뭐야, 아니 망고 언니 내가 계속 망고 언니 이랬는데 아니 아까도 제가 계속 불렀는데 망고 언니가 인피하게 한다고 채팅창이 두 배 돼서 저는 망고 언니가 진짜 저 도망가 다니는 줄 알고 근데 망고 언니 여기서 또 저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계속 일하고 있길래 한 대 때렸는데 갑자기 픽 죽어버리더라고요. 냅다 뭔가 죽이길래.
봤더니 너지 뭐야. 아니 망고님 왜 비방으로 막 뭐 하고 있어요? 나 돈 모으고 있었어. 왜요? 친구 초대하려고 여기에. 어 누구요? 요치 리요치 알아? 아 여기 남자 리요치도 있더만. 어떻게 할 수가 아니야. 너무 귀염뽀짝한 나의 애착 대출을 봤어 벌써? 귀염뽀짝한 거예요 그 사람이? 어. 저 그 사람 혼냈는데. 하려면, 어? 그 사람 혼냈어요. 왜? 사람이 뭐 말하는데 눈깔도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계속 딴 청구하니까 뭐라 했죠? 아니야. 기죽여놓으면 어떻게 그 사람 20초에 한 번밖에 대답 못 한단 말이야. 아니던데요? 네. 그래? 네. 이러면서 대답 잘하던데요? 화이트 리스트 좀 추가해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너 추가하면 다 프로가 할 거잖아. 아이씨. 절 뭘로 먹어 진짜. 너 딱 봐도 그 표독스러운 그 피카츄 얼굴만 봐도 딱 보여. 너 양쪽 볼 빵빵한 거 봐. 너 하루 종일 사람들 다 뜯고 다녔지? 저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? 그럼 그 손에 넣은 건 벌써 누 어떤 남정리한테 받았어? 뭐 박사가 줬어 이거. 바이올렛 플루. 와. 와 진짜 이거 너무한다. 나는 이런 거 막 걔가 다 돈도 주고 꽃 한 송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. 빵건이 전 제가 직접 달라 했죠 당연히. 부럽다. 알았어. 나 내 이만희한테 배웠어야 하고 다닐게. 네. 망고님 비방 응. 열심히 해요. 네, 망냐. 네, 빠이빠이. 야, 용명아. 예, 누님. 뭐해? 저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. 아직도? 팔 거. 예, 또 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용명아. 한 미모하시는데. 예, 누님. 내가 돈 복사하는 방법 알려줄까? 돈 복사요? 응. 너 도박장 있는 거 알아? 그 꽃도박이요? 어. 나 지금 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 갈래? 구경 잠깐 해볼까요? 구경 말고. 너 나랑 작업 하나 하자. 아 이게 돈이네. 아, 내가 말했잖아. 누나 이게 아니었어. 유명아. 예 누님. 돈 많이 벌어라잉. 창호빵 씨. 네. 세 판 짜시죠. 근데 저 아까 전에 도박하다가 단속 걸려가지고 감옥 갔다 왔어요.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? 이게 왔어요. 유성 씨. 예 예. 어머 일단 벌써 마탱이 가신 것 같은데 괜찮죠? 아 저 괜찮아요. 저 굉장히 정상이에요 지금. 근데 나 또 걸리면 나 감옥 가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. 유성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? 28입니다. 아 성아 내가 29이거든. 아 저 만으로 28인데? 나도 만으로 29이야. 아 예예 예, 형. 자 가보자. 자 판소는 혹시... 어떻게 할까 우리? 저기 아까 뭐 800원 하던데. 아 800원까지는 좀 심하고 500원으로 가볍게 시작하지. 이거 1000원으로 딱 다섯 판 하는 거 어때요? 아, 두 판 남았는데 2000원으로 가시죠. 와 도전인데? 와 나 얼마 번 거야 지금. 빡빡 3000원 가시죠. 야 용명이 잠깐만. 내 동생 용명이 무슨 일이야. 용명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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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용명이 어딨어? 용명씨 살아났어. 용병이 어디 갔냐고. 어디 갔어. 나 대출 받아왔어. 안돼. 너 손 넘어가도 돼. 아니야. 창호빵이랑 유성을 조심해. 걔네 타짜야. 너 빨리 그 돈 다시 돌려주고. 너 어차피 잃은 거 4천원이니까 4천원 그냥 다시 열심히 다시 해서 모아. 나 1448원 남았어. 다시 그거 5만원 다시 갖다줘 빨리. 아, 아니 5만원 빌린 거 어차피 만원만 일단 조금 해볼게. 안 된다고 그거 하면. 아니 만원만 해볼게. 저기 믿어. 지금 판 존나 커. 진짜 너 거기 가면 그냥 자기 돈 다 털리는 거야. 아니 나 진짜 아니 내가 두 번 걸렸거든. 아니 내 시부레는 결투산 5개. 그러니까 너만은 시드가 부족했다는 거지. 그치. 알겠어. 너 그럼 꼭 멘징해. 내가 네. 만약에 만원 이상 걸면은 내가 진짜 그냥 머리 다 뽑는다 진짜. 알겠어. 나 갈게. 오케이. 저기요. 예? 저 왜 여기 있어요? 창호빵 씨. 야, 내가 네? 진짜 빨래질했어. 왼쪽은 돈 잃고 오른쪽은 감옥 갔다. 호빵님. 제가 뭘 하면 되죠? 저 빼주세요 그냥.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우리 도박 안 했잖아. 나 억울해. 안 했어. 뭔 소리야. 아무짓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감방에 넣은 거지? 우리 도박 안 했어. 저 안 했대잖아요 지금 아니님이. 내 화공 봐. 꽁풀씨. 등딱지는 간수다 모르겠는데. 간수다. 간수가 팬다. 호빵씨. 네? 누구나 다 사연은 있고 한 명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셨으면 일을 하세요. 야,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. 예? 야, 나한테 같이 판 만들자고 했잖아. 제가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면회. 그럼 고마워요. 오빠님 몇 분 남으셨는데요? 곧 나가요 이제. 열심히 그러니까. 일했거든요. 그니까요. 바로 나가는. 홍풀씨! 홍풀씨 저 사람 타짜예요. 자주 검사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 나 아니야.
아니 아니. 두부 대신 양배추 씨앗이라도 드시고. 아 감사합니다. 샤오빵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딱 되세요. 아시겠죠? 그때 다 털어드릴게요 제가. 예.